안녕, 한입니다. 오늘 바빠요, 진짜. 이따가 미용실 가서 염색해야 되고요. 염색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음원 내역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오늘 새벽에 엠카 산옥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빡센 하루입니다. 콘서트나 공연할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서울페스타 있잖아요. 제가 진짜 비를 오지게 맞았거든요. 몸살이 걸렸어요. 여기 안 보이겠지만 포진 같은 거 조금 생겼거든요. 얻는 게 뭔가. 렌즈 바꿨어요. 렌즈 바꿨는데 비비링이에요. 3번 앨범 3장. 근데 3장이야. 진짜 미치겠네. 4번은 그냥 굿즈 각 한 개씩 보면 돼. 나의 갓생 브이로그. 뭔 갓생이야, 아니지. 학교 다녀왔다고. 나도 회사 다녔으면 나도 갓생. 맞아, 우리 다 갓생이야. 아, 그치? 주간 아이돌 기다리고 필리핀 과자를 먹습니다. 아, 인생 중에 1번은 처음이다. 왜 다 윤정이 나오지? 이거 기록해야 돼. 과연. 진짜 성인형이야! 진짜야? 웃기다. 와, 대박. 9시 반인데 바다 일어나고 더 현대 가야 돼. 팝업을 졸려 죽겠는데. 정면으로 120m 이동하여 주말 운영 정소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인형이 나와야 되는데. 인형이 나올 때 됐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왔다. 아, 제발. 파산됐어요, 파산. 카운트다운 라이브 시작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샀습니다. 윤영. 아, 근데 앨범 많이 샀다. 마우스패드.
이거 스트랩, 그립톡, 그리고 에어봉. 그냥 현장에서 다른 팬분들이랑 같이 분절해가지고 포카를 거의 다 모였어요. 일단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솔직히 포즈가 다, 아니 각도가 다 똑같아서. 이거는 그냥 아는 언니가 그냥 줬어요. 그냥 줬는데 이거 윤용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이폰이 너무 보고 싶었죠? 너무 재밌죠?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한번 채팅창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네. 꾸준해! 뭐, 와우, 네. 일라타타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은 다 노래가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노래 잘합니다. 우리 오빠 소로 만관사보요. 아이콘도 유 만관사보요. 영상 편집하고 스트리밍을 하고 바로 콘서트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곧 콘서트입니다. 저희는 내일 봐요. 내일 비가 오니까 우비 챙기시고 우산도 챙기시고 다치지 말아주세요. 내일 봐요. 안녕. 퓨.